어느 봄날의 인사동 늦은 오후 기다리는 내내 저를 설레이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녀. 아, 누구죠? 저기 그녀가 옵니다. 아~ 오늘 게리라 데이트 주인공 유나 씨와 함께 아~ 하겠습니다. 봄바람처럼 설레이고 사랑빛처럼 청순한 그녀 유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형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드라마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요즘에? 네. 감성 드라마 사랑비로 매주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영상을 예쁘게 찍어주셔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유나 씨와 이야기 나누실 분 몇 분? 저! 단연 돋보이는 우렁찬 목소리의 남성 팬과 첫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정말로 유나 씨를 사랑한다면, 네.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면, 네. 소녀시대 뭐 노래나 춤 정도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아, 정말로? 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노래 하나 해줄게요. 노래. 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력 집중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Bring the boys out, girls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전 세계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겠습니다. 야, 마치 아. 바리톤 김동규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 같은. 아,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녀시대 유나요. 얼마만큼 좋습니까? 나르만큼 땅만큼이요. 좀 더 큰 소리로 사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나 씨에게 나의 매력을 한번 어필해 보세요.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수줍게 말했는데요. 오, 과연 야, 실력 어떨까요? 우와. 와! 와! 어, 셔플 대수 맞죠? 개똥 밟았어, 개똥 밟았어, 뭐야? 게임 하나 해서 이기면은 포옹 괜찮아요? 네. 아니면 지면은 악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유나 씨부터 시작. 짠. 봉. 밥. 짠. 봉. 밥. 짠. 봉. 밥. 짠. 봉. 밥. 짠. 아, 틀렸어, 틀렸어. 아쉽게도 악수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야, 그래도 안 하지. 오! 아, 기분 좋죠? 잘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인터뷰할 때마다 보니까 장근석 씨랑 되게 사이가 좋아 보여요. 네. 어, 가식적인 연기입니까? 아니요, 정말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아, 정말로? 네, 저도 너무 다행이에요. 서로 근데 두 분 다 서로 장난 너무 많이 치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죠? 네. 어, 어. 이제 저도 이제 근석 오빠 얘기를 들었을 때 예.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오빠가. 네네네. 그래서 좀 내심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 근석 오빠 저한테 여자 장근석이라고 할 정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아이 어머니. 어, 진짜 너무 반가워요. 어머님들도 금방 유나 씨를 알아보더라고요. 노래할 때도 많이 뵙고.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어머니 젊었을 때랑 닮았죠? 우아하게 긍정의 고개짓을 보냅니다. 긍정이죠? 어머니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와야죠 어머니. 어머니 일단 게릴라. 데이트? 고맙습니다. 네, 유나 씨는 너무 팬층을 가진 아이돌이 있을까요? 어머니. 재치가 대단하시네요. 네. 이쁜 액세서리 있으면은 저희가 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어디요? 아, 귀여워요. 아,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한테 그러면 좋아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 그냥 사드릴 순 없고 유나 씨에게 선물 사주고 싶은 계세요? 선물 사주고 싶은 어, 이때 저요, 저요.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든 삼촌 팬. 어. 안녕하세요. 선물을 사주실 수 있나요?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하나. 다. 다. 와, 마음에 드는 선물을 삼촌 팬과 함께 골라봤습니다. 아, 손에 지갑을 넣으시네요. 진짜 이렇게 직접 사주시는 줄 몰랐어요. 어, 직접. 네. 팬분 가끔가다 이렇게 정말 스타를 위한 팬분들이 있어요. 언제쯤 하시는 일이? 아, 이거 말하면 좀 그런. 아, 괜찮아요. 예. 아, 비밀이에요. 어. KBS에서 조명을. 아, 그래요? KBS에서 조명을 다 들렸어요. 아니, 그래, 방송 나오면 안 돼. 팬에 계신 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장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 당신은 저의 여신님에게 이 선물을 여신님께 바칩니다. 야! 아, 신분 걱정할 때는 언제고 무릎까지 부르며. 아, 멋지시네요. 아, 선물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줍지만 적극적이던 팬들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상큼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상차죠, 상차. 상큼한. 공교롭게
유리 씨가 이제 상대편 드라마에서 하고 있죠? 네. 서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패션왕이 재밌네, 사랑비가 재밌네 하면서?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사이가 안 좋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조용히 모니터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소녀시대 멤버들 때문에 최근 남성 팬들의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죠? 제시카, 유나 씨까지 최근 연이은 키스신 남성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충격이네요. 그 멤버들 중에서는 네. 제가 전 그냥 받은 뽀뽀인데요. 볼에다 받은 뽀뽀. 나는 약하다. 예. 네. 저는 유리 언니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시카 언니도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부러웠습니다. 그렇죠. 제시카 언니. 대본 보니까 저도 곧 앞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아이고. 어떡해요. 자, 나와 함께 주인공이 된 장근석. 여배우 목 터졌다. 예스요? 예. 아 좋아요. 남몰래 개인기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있을 yes. 거예요. 어떤 거 있었죠? 근데 우럭은 많이 봤었고 우리가. 아, 저거예요. 우럭이 아니라 뭐예요? 넙치. 언제적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피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넙치 마지막으로 한번. 아니에요. 아,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넙치. 감도 잃었어요. 감 넙치. 그래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러면? 보는 거 어때요? 보는 거. 마지막 보는 거. 자, 한번. 어차피 네. 안 돼요라고 해도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치가 뭐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넙치. 야. 넙치 개인기. 소녀시대 센터 자리 양보하고 싶지 않다. 뭐 그래도 이쁘네요. 솔직하게. 예스. 그렇지만. 또 이거 막 기사가 또 막 소녀시대 유나 센터 자리 양보 못해 막 이렇게 나갈까봐. 기사를 성대모사 하시네. 그러실까봐. 꼭 고집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이제 알아보시고 개개인으로도 다 알아보시니까. 그렇죠. 사랑비 시청률이 조금 신경 쓰인다. 예스 yes, 네. 아, 당연한 네, 거죠. 신경을 거짓말이죠. 네, 안 쓰려고 하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신경 쓰이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너무 이제 작품성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얻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나오면 더 좋겠죠. 이게 가장 내가 듣기 기분 좋은 수식어는 어떤 겁니까? 여자? 이제 여자가 천상 여자 같는 그런 말들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진짜 느닷없네요. 아니 왜? 아니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잖아요. 네. 한 서른 둘 전에는 갔습니다. 둘쯤? 둘쯤에. 네, 성숙한 변신을 꿈꾼다는 그녀 유나. 솔직하고 밝은 에너지로 팬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전해주었습니다. 함께했던 데이트 정말 즐거웠습니다.